안녕하세요. 복수강좌특혜 피치데드입니다. 여보, 오늘은 돈의 속성 2부. 여기 이런 챕터가 있어. 자식을 부자로 만드는 방법. 요 김승우 회장님도 내가 하는 방법을 추천하네. 자녀에게 기업가가 되는 법을 가르치려면 어릴 때부터 증권 통장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시작이다. 중학생 정도면 아주 좋고, 대학생 자녀도 좋다. 한두 달 학원비 정도의 금액을 맨 처음 넣어주고, 그 금액의 70%로는 한국 최고 기업의 우량주를 사주고, 30% 정도는 자녀의 결정에 따라 회사를 고르게 한다. 자녀들이 사용하는 브랜드 중에 그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자녀와 토론을 통해 그런 종목들을 산다. 이 기회를 통해 자녀에게 증권, 브랜드, 회사 가치, 배당 같은 경제 용어를 가르친다.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면 서로 시황을 놓고 분석도 해본다. 실제로 직접 증권을 사서 자기 계좌에서 일어나는 현금 변화를 보면서 해당 회사들의 경제를 배우는 것과 그냥 이론으로 배우는 것은 천지 차이이다. 이 방법을 자녀들이 따라오고 흥미를 느끼기만 한다면 그런 자녀들은 사업의 천재로 키울 수 있다. 여보, 지금 우리가 미국 주식 새한테 사주고 있잖아. 아직까지 토론 같은 건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방법이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맞아 안 맞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여보, 또 김승우 회장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 부자는 천천히 되라. 알겠지? 나한 60대에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세아야? 아빠가 세아 미국 주식 사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한마디 해봐. 아빠가 미국 주식 세아 사주고 있잖아. 뭐야? 좋아? 어찌됐든 우리는 천천히 부자가 되는 걸로, 여보. 화이팅! 여러분, 월요일, 오늘 휴가였는데 또 일하러 저 멀리 남쪽 땅끝 마을 여수까지 가야 합니다. 우울합니다. 다들 힘내세요. 안녕. 네.